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인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간적으로 그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부정한 남편이었다. 탁월한 전투능력을 지녔지만 평생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지식인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영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싸우고 분노하고 춤추고 사랑하고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 구약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종 다윗을 보아라 라는 말을 하신다. 다윗을 생각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다윗의 비밀 무기는 인간적인 강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배워야 한다. 거기에 신앙 승리의 비결이 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다. 미국 몬태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프라이 낚시를 하는 장면이 너무도 아름답게 묘사된 영화다.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두 형제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둘째 아들로 분한 브래드 피트는 반듯한 형과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토박도 즐기는 반항아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형과 달리 너무나 인간적이다. 마치 다윗처럼 싸우고 분노하고 춤추고 사랑하고 죄를 짓다 결국 살해당한다. 그가 죽었을 때 목회자인 아버지는 형에게 말한다. 둘째는 정말 사랑스러웠단다. 반듯하게 자라난 큰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게 가 있었다. 그는 사랑스러웠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이렇게 상상해 본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말할 것이다. 다윗 좀 보세요. 허점투성입니다. 싸움질만 잘해요. 남의 아내를 훔치고 그 남편을 죽인 더럽고 비열한 놈이에요. 결국 아들에게 쫓기잖아요. 아들도 비참히 죽고요. 저런 놈일랑은 잊어버리세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안다. 그래 맞다. 그래도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란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작은 아들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열정이었다. 그 진정성 넘치는 열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열정이 넘친다. 그는 자기 앞에 어떤 것이 있든 거기에 자신을 던졌다. 설렁설렁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몰입형 인간이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기도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 기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즉 기도를 놓지 않았다.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 사울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광야에서 다윗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므로써 광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열정의 사나이였던 그는 하나님에게 가장 열정적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올인했다. 모든 것을 던졌다. 하나님께 뛰어들고 그분을 껴안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실화의 이야기였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기에 그는 시편 27편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와 예배 운동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만 시켰겠는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다윗은 분명 자신도 하루 종일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음이 분명하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을 인생과 왕국의 주체로 인정하는 다윗의 절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직 통로일 뿐이며 종속 변수일 뿐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날갯짓을 멈추고 하나님이 바람을 타기로 결심한다.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생과 자신의 왕국의 구주로 초청한다. 나는 기도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기도다. 이 같은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추상 같은 이야기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지적에 무너진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선포한다. 죄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는 나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결정적 순간에 죄를 피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뼛속 깊은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밝히며 다시 깨끗하게 되기 위한 열정을 토로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인간적 면모가 아니다. 그의 세상적인 강점과 약점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내 종 다윗은 참 사랑스러웠단다. 나는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싶다. 그렇게 하려 한다. 주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찬양과 경배의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학선아,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필요도, 왕이 될 필요도, 죄악을 범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우리 함께 다윗처럼 되어보자.